Even when you feel low, you can still go. Even when you feel slow, you can still go. Even when there's no hope, you can still go. I never answer to no, man, I still go.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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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자, 히트했습니다. 깔치다. 땡이 저거 왜 그냥 풀치 잘 못한다 저거. 전화가 풀치. 오 사이즈 좋다. 갈치 사이즈인데? 오 좋은데? 이지. 이지. 이런. 자승조를 해라. 자 안녕하십니까 부산정갱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회원님들하고 지난주에 손맛을 제대로 못 봐서 다시 한번 더 해양박물관으로 왔습니다.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해양박물관 우측 이렇게 밑으로 쭉 꺼지는 자리입니다. 조금 들어올 때 많이 걸어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은 일단은 좀 조용하고요. 여기가 이렇게 자리 싸만하고 이렇게 좋아요. 이쪽 자리가. 네, 지금 일단 첫수로 이제 깔치가 나왔는데요. 일단은 오늘도 한번 어디까지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저런 거 타고 여행 다니면 참 거의 배 한번 타면 며칠 가지 저런 거? 저 한 30일 한 달씩 가는데 이게 한 달씩 30일씩 30일짜리야? 네. 보통 30일 그러면 다 돌아오는 거라? 네. 보통 이제 세계 일주 하고 30일 만에 세계 일주가 되나? 거의 그러니까 다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왜 부럽쟁이 자꾸 가슴이 벅찰 좀 더 부러워. 가만히 있다가 한수했습니다. 간만에 했습니다. 내가 안 하니까 갑자기. 그렇지. 다시 따라와서 그래, 씨 줄이 탱탱하다 탱탱해. 사각에 제대로 올려. 미안해. 이거 괴롭히는 것 같은데. 애 지금 열받아가지고 애 지금 휘시끄리고 하잖아 지금. 욕해도 돼 괜찮아. 아시면 그러세요. 그래. 도와주지 못하죠. 네, 우연타 쳐가지고 내가 좀 얘기. 아 우연타. 네, 지금 좀 빨라가지고. 나 우연타 쳐고 있었어. 히트야. 알아 그러니까 우연타. 내가 우연타 치려고 힘 지금 저거를 와. 나 계속 우측으로 치고 있었어요. 아닌데 이게 아까 지금 직구로 치고 있. 저분이 힘이 다 미안해.
그러니까 액션을 세게 줘버리면 그냥 살살 끄는 액션을 지금 입질도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야? 일단 살살 끄는 액션 일반적으로 홀딩 액션을 할 거 아니야? 스킨을 좀 세게 주는 거 같아. 끄는 액션 해야 됩니다. 끄는 액션 자, 오늘은 손맛도 제대로 보고 그리고 충분히 가져가신다는 분들도 충분히 챙겨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참 재밌게 낚시를 한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